잘해봐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의 여왕 윤서아입니다. 오늘 손오공 코인 말씀드릴 건데요. 네, 손오공 코인이 지금 저스틴 선이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는 거는 아시나요?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힘을 쏟고 있냐? 일단 첫 번째로 타이틀곡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2D 캐릭터 나왔죠. 세 번째로 3D 캐릭터 나왔죠. 네 번째 미니게임 출시 앞두고 있죠. 이게 다 이 손오공 리브랜딩을 시켰고요. 이 리브랜딩을 시키는 데 있어서 든 금액이 하나로 800억. 8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손오공 코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스틴선이 썬펌프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민코인 플랫폼을. 이 썬펌프를 멱살 잡고 끌고 온 게 바로 이 손오공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손오공 코인이 그만큼 클 수 있었을 거는 저스틴선의 공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2차로, 자, 2차 폭등은 있었으나 다시 한번 거대한 폭등, 제가 2차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리브랜딩 하고 나서에 다시 한번 오는 폭등을 노리고 있는 저스틴 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언급한 모습까지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렸을 때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어벤져스의 모습도 보여지고, 그리고 이 캐릭터가 이제 나올 거라는 거를 계속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그런 그림, 밈에다가 이렇게 붙였고, 이게 이제 모델링 한 모습인 것 같은데 3D 모델링 작업 중인 것 같아요. 아직 색감을 입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3D 캐릭터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뭐 손오공 코인이 그만큼 뭐 많이 흩뿌려질 거다, 많은 영향력, 뭐 나비효과, 뭐 이런 거를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HTX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된 민코인을 고르는 것 중에서 손오공이 또 들어가 있죠. 이게 아직 리브랜딩, 이게 전에 검은신화라는 게임의 오공이라는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의 모습이 이제 바뀌면은 아무래도 모습이 많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뀔 건데 아직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손오공 공식 트위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얼굴 도배를 해놓고 뭐 다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커뮤니티랑 이제 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60밀리언 달러를, 그러니까 하나로는 800억 원 이거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 번역을 해보자면은 저스틴 선 지금 이 돈 투자하는 거 괜찮지? 뭐 부담되지 않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이야기도 흥미롭다 라고 느껴지고요. 또 밑으로 내리면은 이제 손오공 코인 이렇게 계속 3D 모델 나오는 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위에 트론 이렇게 써 있고, 노래 타이틀곡 투더선이라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뭐 2D 캐릭터라든지 뭐 트론과 이제 선 펌프 내에서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오공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들 좀 강가를 하고 계신 게, 선 펌프 여기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시총순이 지금 10위 밖으로 막 밀려났는데 지금 14% 하락했잖아요. 들어가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자, 지금 하락세라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시 지금 800억 투자에 대해서, 반등에 대해서 굳건히 다져가고 있는 선인 거고, 저점 더 이상 뚫지 않고 이제 반등의 모습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대되는 만큼 이 손오공 코인 앞으로의 방향세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 44897876으로 손오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손오공에 대한 앞으로 나올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 고인인데 이게 공개가 되는 순간 바로 그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 좀 잡아드릴 거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44897876으로 손오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손오공 코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아였습니다.